자, 국민을 경악케 한 정말 살인마 정유정, 물론 지금 구속은 됐습니다만 수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정유정의 행적이 추가로 속속 드러남에 따라 더 지금 경악케 하는 일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일날, 범행 당일날 정유정의 행적이 포착된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다면서요, 전현연 평론가님. 예, 참 보고도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 그대로 노출되는데요. 지난달 26일 오후 7시 반쯤 정유정이 피해자를 해치고 그 집에서 나와서 어딘가 들렀을 때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어허.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후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 정유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형 잡화점에 들려서 네. 빠져나오는데 손에 뭔가 봉투를 들고 있죠. 어머. 이 안에는 추가 범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서 담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발걸음이 너무나 가벼워서 과연 이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냐, 죄책감이나 공포를 느끼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세상에, 보세요. 저게 저 가방인지 비닐봉지인지 모르겠지만 저기에 어떤 물품이 들어있다는 걸 일단 모른다고 생각, 가정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저 모습은 권영찬 평론가님, 누가 봐도 내일 여행 갈 물품 사서 그 기분에 들떠서 발걸음 가볍게 장보고 나온 그런 발걸음 같잖아요. 누가 봐도 저게 과연 조금 전에 끔찍하게 사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죽인 사람의 저 악마의 행각이라고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깜짝 놀랄 일인데요. 근데 저게 범행이 어떻게 밝혀졌나라고 하면 참 기가 막힌데, 비닐 안에 추가 범행 도구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 범행 직후 택시기사분이 신고로 체포됐는데 그 택시기사분은 지금 충격에 의해서 지금 이제 바깥쪽이라는 인터뷰를 안 하십니다. 그런데 동료 택시기사에 따르면요, 이 정유정 씨를 태운 택시기사는 지금 주변의 연락을 아예 전혀 피한다고 하는데 지금 충격이 상당하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택시기사가 정유정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하면서 트렁크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겠죠, 크니까. 그래서 어린 여성이 혼자 여행 갔나 싶어서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가방을 들었는데 뭔가 좀 물 같은 게 새어나서 손이 젖었단 말이에요. 어머. 택시에서 타서 봤더니 혈흔이어서, 그러니까 시뻘건색이었죠. 어머, 그래서 세상에. 신고했는데 이게 일반 시민이라면 아무리 이런 거를 좀 뭐 하더라도 내 간담이 뭐 크다고 하더라도 깜짝 놀라고 기절초풍이겠죠. 그렇죠. 바로 눈앞에서 그 모습, 소스라치게 놀란 그 놀랄만한 그 모습이잖아요. 뭔가 흥건했는데 그게 시뻘건색의 혈흔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택시기사님이 신고 안 했다면 아마 정유정 잡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택시기사님 관련해서 주변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건 피해자가 혼자 사는 여자였고, 그 혼자 사는 여자가 살던 집은 일단은 지금 빈 상태고 당분간은, 그리고는 뭐 휴대폰이나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을 여전히 피해자 것을 정유정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도 검거되지 않았으면 그 피해자인 양 일정 부분 그 집에서 생활했을 수는 얼마든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전문가의 분석 내지는 추정이긴 합니다만 이수정 교수님의 이 추정 얘기를 들어보면 와 진짜 오싹해요. 손정희 변호사, 만약에 이 정유정이 지금까지도 범행이 발각이 안 됐다면 그 피해자의 신분이나 그 신분증으로 태연하게 저 집에서 살았을 수도 있다? 정말 오싹합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도용해서 또 다른 범행을 계획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정말 끔찍하고 좀 놀랍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나아가서는 정유정이 사실을 범행 타깃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접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이 가해 앱을 통해서 이제 피해자를 물색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전에 잠재적으로 피해를 당할 뻔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어디 사는지 구체적으로 주소를 물어봤다는 거고요. 혼자 사는지 여부, 그리고 주로 언제 혼자 있는지까지
꼬치꼬치 물어봐서 피해자를 물색했던 정황도 파악이 됐고요. 이렇게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 그리고 그 피해자를 확인하고 그 시간대에 중학생인 것처럼 교복을 입고 이제 방문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찾아가기까지의 그 전후 과정은 굉장히 계획적이었습니다. 저 옷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옷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혈흔이 자기의 옷에 애초에는 교복 입고 갔다 그랬잖아요. 피해자 집에 교복을 입고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서 그 교복에 혈흔이 묻으니까 피해자 옷으로 갈아입고 저렇게 태연하게 자기 집 돌아가서 여행용 가방 가지고 와 또 근처 잡화점 가서 추가 범행했을 도구 사가지고 와 발걸음 가볍게 어디 여행 가듯이 하고 다녀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그런데 정유정이 애초에 경찰서 유치장에 나와서 이송되는 그 과정 때 했던 말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죄송합니다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도 이 말투도 과연 우리가 흔히 쓴 말이죠. 과연 영혼이 담긴 진심이 담긴 얘기일까요? 그런데 조영은 원장님 정유정이 조금 전에 뭐 죄송하다 뭐 그렇지만 유치장 안에서 뭐 충격적 모습을 보였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네, 과연 저 말이 진심일까 싶습니다. 아니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사건을 일으키고 유치장에 수감되면 일반인이라면 어떨까요?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하겠죠. 네. 그런데 정유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치장에 수감된 동안에 하루 삼시세끼를 다 잘 먹고요. 잠도 평상시처럼 잘 자고요. 지나치게 태연했다는 겁니다. 아, 이런 면들을 보면은 이 사이코패스의 특성인 비정서성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있어야 될 감정이 없는 겁니다. 우리 감정은 신체의 통증처럼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건데요. 아, 이 비정서성 때문에 이제 죄책감이 부재하고요. 후회를 안 하고 공감 능력이 부재하고요. 불안해야 될 상황에서도 불안하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네. 지금 정유정은 검찰 조사에선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는 진술을 하지 않겠다 하면서 진술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또 보고 들은 건 있어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진술 안 하겠다? 어디서 건방지게 진짜 지금 정유정의 행태가 정말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게 충분한데 보세요. 백성문 변호사님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정유정의 기이한 행동 그렇다면 뭔가 반사회적 경향을 지녔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뭔가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저도 뭐 방송을 10년 넘게 하면서 이 범죄 관련돼서 여러 분석을 하고 이런 평론을 하고 하는데 이런 범죄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동기도 없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영상들을 보면 죄책감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그렇죠. 수 없고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상황인데 정상인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를 했고요. 네. 사이코패스 검사할 때 이제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 되면 사이코패스라고 간주를 하는데 일단 27점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27점 이상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단순히 비교를 해드리면 과거에 이제 최악의 연쇄살인마라고 할 수 있는 유영철이 38점이었고 네. 그리고 조두순이 29점이었고 네. 그리고 과거에 서남부 연쇄살인마였던 강호순이 27점이었습니다. 어허. 강호순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저 점수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뭐 많은 또 경찰 관계자들은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점수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 결과가 이상해서 사이코패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굉장히 특이한 성향, 우리 예측 불가능한 특이한 성향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이수정 교수님은 정유정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죄의식이 크게 있지 아니하고 별로 정서의 동요가, 감정의 동요가 없는 모습? 그런 게 사이코패스의 단면일 수도 있는 거죠. 점수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점수가 낮은 편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해당 사항은 있어 보인다. 이 사람의 범행 동기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죠. 사람이 하는 말을
100% 믿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다른 조사가 필요하냐, 그런 걸 판단하는 데에 뭐 이 사람의 심성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은 중요한 잣대가 되죠. 정유정은 구속이 됐으면 구속으로 끝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의 구속 기한이 오는 11일인데 추가적으로 더 밝혀낼 게 있다면 한 차례 더 구속 기한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유정 관련해서는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